안녕하세요. 50대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제가 오늘은 전원생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전원주택 고르는 법을 전에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는데요. 거기서 다른 분들과 달리 저의 주된 기준은 그거예요. 이웃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 것. 제가 사람들과의 그런 그 오프라인적인 소통을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운처럼 형성돼 있거나, 이렇게 바로 옆에 또 다른 전원주택이 있거나 해서, 이렇게, 그러면 저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인사를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의식해야 되는 게 저는 너무 힘들어서 집을 구할 때, 그래서 주로 산 속에 살거나 좀 동떨어진 집에 살거나, 그래서 저희 집은 제일 가까운 이웃이 50m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뭐냐면, 무엇을 해도 뭐 층간 소음이니 뭐 이웃 소음이니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없죠. 데크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고기를 구워 먹어도 이웃에 폐를 끼칠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끄럽게 살수 있다는 거? 바로 옆에 있으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그 이웃의 폐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소리 낼수 있는 대로 우리 개들도 좀 편안하게 짖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양평에 살다 보니까 남편이 출퇴근을 서울로 하는데 그 출퇴근 길의 뷰가 예술이죠. 남편도 그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때는 깜깜해서 안 보이지만, 출근할 때는 좀 늦게 출근을 하니까, 그 경치들을 다 보면서, 즐기면서 출근을 해서 기분이 좋다고 해요. 저도 가끔 서울 나갈 때 차를 타보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은 뷰. 제가 그때 안동에 놀러 갔었잖아요. 그래서 아파서 친구가 데려다 주면서 양평으로 딱 진입을 했는데 이 경치를 놔두고 뭐하러 그 멀리까지 갔었냐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훨씬 예뻐요. 양평의 단풍이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꽃 피면 벚꽃 피는 대로 예쁘고, 여름에 이렇게 막 사람들 그 물놀이 하는 그런 거 풍경 보는 것도 예쁘고, 가을은 가을대로 단풍이 예쁘고, 눈이 오면 눈이 온 대로 너무 예뻐요. 그런 경치들을 항상 볼수 있다는 거, 그게 사람을 좀 힐링하면서 살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까지나 제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막 이렇게 고라니도 나오고 이렇게 동물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속도를 내서 급한 일이 없으면 속도를 내서 달리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초보 운전자, 항상 초보인데 초보 운전자는 그 동네 다니기는 눈치 안 보이고 좋아요. 천천히 달려도 누가 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나 좀 급하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계속 옆으로 이렇게 비키면서 가기는 하지만 운전할 때좀 마음이 편하다는 거. 그래서 연습하기가 조금 수월하다는 거.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점은 텃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텃밭을 가꾸실 수 있고, 저는 텃밭보다는 꽃밭을 좋아해서, 봄이면 그냥 금방 죽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심고 싶을 때 이렇게 예쁜 꽃들을 사다가 화단에 심어서 볼수 있는 즐거움? 그건 땅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꽃들을 키우는 즐거움, 그런 거를
그 베란다에서 키우는 거하고는 또 다른 즐거움이거든요. 그런 걸 누려볼 수 있다는 것도 아주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 개들과 고양이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죠. 저번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얼어 있는 강 위를 뛰어다니며 산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울에선 이렇게 마당 넓은 집에 살기가 여의치 않잖아요. 네, 여기서는 마당에서도 마당을 좀 넓게 가질 수 있으니까, 개들한테도 좋고, 또 고양이들도 이렇게 멀리 산책까지 안 와도 바로 자연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풀 냄새 맡고 풀 씹고 하는 것들을 수시로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참 좋은 것 같다. 그게 참 기쁘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별을 볼수 있어요. 그때 제가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늦어서 친구들이 집에 데려다 주는데 저를 딱 내려주고 자기들도 내려서 하늘을 보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별을 다 본다고. 서울에선 하늘 쳐다볼 일도 없고 또 더더군다나 별을 보기는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렇게 별자리 다 확인해가면서 별을 볼수 있냐고 이걸 매일 보냐고 부러워하더라고요. 뭐더 자랑을 하자면 저는 쇼파에서도 별이 보이고 달이 보여요. 위에 창이 있어서 그것이 어른한테도 좋지만 뭐 20대, 10대 아이들에게는 그 감성을 키워주는데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별을 보며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잖아요.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커다란 장점, 감사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천천히 살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조급한 상황에 살면 마음도 급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계절은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계절을 풍경을 보면서 느낄 수 있으니까 뭐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그런 게 아니라 창밖에 풍경을 보면서 아, 계절이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급하게 사는 게 조금 덜해지는 느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남편 출근길에 따라 나가거나 그러면 거기서는 좀또 도시인의 마인드로 이렇게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선 거기 나름대로 또 열심히 살다가 딱 이렇게 집 근처로 오게 되면 이렇게 릴렉스 되면서 그래 천천히 살아도 되지 뭘 이런 마인드로 좀 바뀌어요. 꼭 그렇게 급하게 살아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인드로 쉽게 전환이 돼서 좀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산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전원 생활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 전원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시 나가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편함이 있지만, 그 불편함과 더불어 그냥 살아가면서 좀더 장점을 좀더 발굴해 내면서 그렇게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생활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전원 생활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좀더 바지런히 노력하면서 살게요. 지금까지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